아니야, 괜찮아. 지금까지 힘듭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가 될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The repentance of God's people. Some people complained to Moses. 너무 안 맞다.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오차. 이런 바이네. 드세요. Why did you take us here and make us die? Other complained too. We are sick and try to tired of manna. Others say, God doesn't help us now. Moses was very sad when he heard this. God helped Moses bring the Israelites here. God gave the Israelites good food, but they wanted better food. They wanted a better place. They didn't want to follow God. They forgot the sad days in Egypt. They resented God and Moses. God was sad because of the ungrateful Israelites. God didn't protect the people from the poison snake. Run! Shouted the people, but they couldn't get away from the snakes. God saved the Israelites from Egypt. God gave them food and water, but Israelites didn't thank God. Snake bit the killed them. The people pleaded Moses, help us. Moses prayed to God for the people. Make a big snake with brass. Say God to Moses. Hang the brass snake high so what the people can see it. If they see this snake, they will not die. Moses did what God ordered him to do. If the people saw the brass snake, they didn't die. God helped them. God forgave them. 네, 이제 한국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죠, 아니네. 한국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닌데 한국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어로 어디야 대체 이거 드릴게요. 한국어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내요. 모세한테. 나는 왜 우리 이쪽에 들어와서 우리 죽게 만드냐고. 그냥 이집트에서 있을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만나도 맛이 없어. 그 다음에 너 때문에 이쪽에서 아프고 이렇게 됐잖아. 이제 하나님은 도와주질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이 생겨서 이렇게 벌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선생님이 근데 더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모세는 완전 슬펐어요. 하나님이랑 모세 완전 슬펐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식이 주셨고, 굶어 안 죽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물도 주셨고. 그냥 하나님이 이 좋은 땅 가나안에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다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막 만나 줬어요. 만나도 맛있는데 맛이 없어. 이렇게 밥이라도 줬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이집트에서 힘든 일을 까먹었어. 오, 그래서 막 이집트로 가고 싶다. 이것보단 이집트가 더 나아. 이렇게 말했어. 이집트가 더 힘든데. 그래서 하느님은 너무 슬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심판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갑자기 독이 독사가 나타났어요. 맨 처음은 한 마리, 두 번째는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6마리, 7마리, 천 마리, 만 마리, 2마리, 100마리 이렇게 정말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물려서 막 죽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께. 그랬더니 하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이 지팡이를 녹뱅이를 이 지팡이를 녹뱀으로 하고 그다음에 녹뱀을 완전 높이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녹색인 뱀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걸 완전 높이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걸 보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걸 봤더니 진짜로 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상처는 다 나졌고 이렇게 됐어요. 네, 이런 이야기였어요. 재밌죠? 네, 이번에는 그림 그리기 타임. 우리는 뭐 그림 그릴까요? 오키도, 왜 내가 이걸 까먹었지? 이쪽에 눈이 있었어요. 이쪽엔 뱀이 있었어요. 이쪽엔 하얀색이 있었어요. 여긴 비슷하네. 이쪽엔 머리통이 있었어. 이쪽엔 아무것도 없었어. 이쪽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글자가 있네. 오, 신기하죠? 신기하죠? 신기방이.
Det.네. 이건 뭐지? 그림 그리장. 먼저 이 녹뱀의 그림 그리고 볼게요. 녹뱀. 랄랄랄랄랄랄랄. 뭐지? 뭐지? 랄랄랄랄랄랄랄랄. 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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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아, 얘는 그리시다. 이상하죠? 어, 독사 그릴 거예요, 독사. 난 독사다. 독사. 그, 독사는 먼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됐고, 슝. 완전 길고 와우. 오늘은 이렇게 독사를 그려봤는데 어떤 의미였나요? 성경도 읽었어요. 성경의 타이틀은 맞춰보세요. 틱톡 틱톡 틱톡. 어, 저도 몰랐어요. The Repentance of God's People 이었어요. 네, 하여튼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받아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엄마가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셨어요. 또박또박 말하죠.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